영상 보여주십시오. 불필요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이에 대한 심평원장 입장은 뭡니까? 심평원이 관여한 건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조금 전에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같은 한방병원협회, 같은 자생한방병원, 같은 하루파고 피퉁근이라는 약제, 같은 비판의 논리, 그러나 장관과 심평원장의 답변은 이렇게 다릅니다. 두 사업 모두 얼마나 자생에 의한, 자생을 위한 자생의 사업인지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첩약급여와 시범사업도 그리고 자보약침 수가청구도 한방병원협회에서 낸 의견에 따라서 주도되고 결정됩니다. 이 한방병원협회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14년째 회장입니다. 임원 3분의 1이 자생한방병원 소속입니다. 사실 첩약도 침약도 이 자생이 한방병원협회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자생이 원하고 자생이 유리한 의견 제출한 거예요. 둘째, 그 결과에 따라서 첩약은 자생이 특허를 가진 하루파고 피퉁근이라는 약제가 첩약급여화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실제로 해당 약제를 건보료 청구한 곳의 99.6%가 자생계열 병원과 한의원입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약침 역시 당초 국토부 고시에는 없던, 근데 심평원이 그렇게 제안을 하죠. 자생에게 유리한 원해탕정실 제조 멸균 무균 약침이란 기준이 생겼고, 실제 자생 원해탕정실 등록한 일선 의료기관의 47%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전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개 원외 인증 탕전만 이용하는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자생을 쓰고 있고, 여기에 국민께서 낸 건보료가 얼마나 흘러들어가고 있느냐, 한 달 매달마다 최소 40억 이상 50억 이상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첩약도 약침도 결과가 자생 맞춤형이죠. 강준구 원장님,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생 맞춤형 자보 약침 청구, 안정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정해야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거는 있습니까, 자동차 없습니까? 보험이지 건보료가 아닙니다. 일단은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이드라인 제정은 심평원이 하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토부가 하는 거고, 우리는 원장님, 안전한 공인된 인정 탕약을 쓰자고 주장한 것뿐입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아니, 질문을 잘 보시고 내용을. 문제가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까? 여전히 감사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원장님, 문제가 예?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됩니까? 여전히 부정적입니까? 감사를 누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자생한방병원 관련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생한방병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 및 결론에 대해서 강준구 원장 한 명을 제외하고 전 복지부도 국토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담당과가 이미 올해 결산 사항으로 자생 관련 지적 및 질타를 받아서 협의체 구성안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규영 장관 또한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지난번 심평원 국감 때 강준구 원장은 지금으로선 심평원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그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는 등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강준구 원장의 횡설수설에 대해서 제가 정신을 차리시라고 했더니 저를 보고 제대로 보고 질문하라는 등 아주 안하무인입니다. 이 협의체가 꾸려지면 약침으로 인해서 최소한 한 달에 40억, 50억씩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자생 한방병원 문제를 들여다볼 때 이렇게 계속 매달 40억, 50억 벌어가는 자생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문제가 없는지, 왜 이렇게 이걸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지 하는 강준구 원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봐달라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준구 원장에게 질의를 할 의지도 더 이상 없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질의를 생각하고 받았던 답변을 생각하니 저 스스로 굉장히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